자, 우리 여자 아시안컵도 봤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컵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했고. 끝났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시안컵 어렵다.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있어. 코파 아메리카. 또 막 이러면 여기저기 이제 대륙별로 컵이 이루어지는데, 유로는 느낌상 약간 월드컵에 준하는 느낌이 있잖아. 일단 참가 국가 숫자도 되게 많고 강국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세계 축구를 좀 선도하고 있다 보니 중심에 있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원래 대륙컵은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네. 이 컵의 난이도랑 별개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뭐 겸사겸사 네.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우승팀은 어디가 됐고 네, 대륙컵대로 어떤 게 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1 북중미 먼저 살펴볼게요. 골드컵. 골드컵은 또 우리나라랑도 연이 좀 있죠?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골드컵에 이렇게 약간 그 초청국이라고 해야 되나?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일본도 예전에 코파 아메리카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컵은 미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최가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북중미라는 걸 이제 한정으로 해봤을 때, 강호들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건 뭐 멕시코. 멕시코, 미국. 그리고 미국. 한 이 두 팀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유력한 후보로 이제 꼽히는데 16개의 국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승을 한 국가인 미국은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거의 미국 그 MLS에서 뛰는 선수들을 기반으로 스쿼드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카타르가 초청국 신분으로 참가를 했는데 이 카타르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이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역대 7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경기 치는 동안 골은 11골 그리고 득실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세. 페이스가 엄청 났던 거죠. 지금 이것만 봐도.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선수들 중에 뭐 베스트 11에 뭐 골키퍼 매터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선정이 됐고 개인 수상자로 따졌을 때는 골든글러브는 당연히 골키퍼 매터너가 갖고 페어플레이상도 미국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드컵은 MLS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 경기를 치렀음에도 미국이 또 우승컵을 차지한 2021년의 마무리가 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펼쳐진 대륙컵들의 우승국들을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해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남아메리카인데 코파 아메리카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승 매첩이 또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이라고 그렇지. 가지고. 그리고 메시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응원하는 분들 혹은 메시의 팬들 혹은 뭐 여러 가지 팬들이 과연 우승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소집 기간한테 결승을 봤잖아요. 그치. 오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원주지한테 욕 먹은 거 아니야. 그 메시가 어리고 시끄럽게 네. 했다고. 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예. 근데 그 시끄럽게 한 것도 그 어느 시점에 나왔냐면 이제 선수들끼리 모이면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어몽어스인가? 그걸 하고 어몽어스. 있었어. 그래. 여러 명이 하는 게임. 나 근데 어몽어스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 하는 거 보다가 뭔 얘기를 내가 했다? 뭐 죽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스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주지가 졌어요 급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화창이 이러더라고. 예. 그 기억이 좀 나는 코파 예. 아메리카인데 브라질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국 없이 10개 국가가 참가를 했고요. 아르헨티나가 28년 만에 코파 우승을 거머쥐었고 역대 15번째로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7경기 치는 동안 5승 2무 단 한 번도 안 졌고요. 12골 득점 그리고 실점은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오넬 메시가 골든볼 그리고 골든부츠도 리오넬 메시가 차지를 했고 골든글러브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의 에미 마르티네스가 네. 차지를 하게 됐죠. 메시가 잘했어요? 엄청 잘했죠. 하드캐리 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결승전에서는 디마리아의 결승골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보니까 진짜 네이마르 졸라 잘하긴 그래, 하더라고. 네이마르 잘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메시의 정말 유일한 이 국가대항전에서의 메이저 트로피가 2021년에 와서야 이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스칼로니 감독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글쎄 월드컵을 기대해볼 만한 느낌이가 뭐 와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와 이거 우승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내실이 있어 단단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코파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 우승을 했고 예. 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의 여파를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기세를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오세아니아인데 이제 호주가 없죠. 없은 지가 그리고 꽤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2006년부터 AFC로 소속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오세아니아 쪽은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아니죠. 아니야. 아시아 아니죠. 솔직히 왜 어떻게 아시아입니까? 아시아 아니죠. 호주는 그냥 오히려 유럽이랑 가깝죠. 이런 피지컬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OFC 네이션스컵이 2016년에 있었고 이게 뉴질랜드가 우승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파파뉴기니에서. 네, 파파뉴기니에서 개최가 됐고 당시 우승국은 뭐 대회 최다 우승국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뉴질랜드 총 5번 우승을 했고 이게 뉴질랜드에서 원래 이 대회가 개최가 됐어야 됐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회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게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쵸, 6년 오래됐지.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이 대회는 뉴질랜드가 차지를 했고 이 대회도 뭐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시안컵. 네, 2019년에 열렸고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이 우승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이걸 제가 히든 투어로 같이 주원 형이랑 보고 온 거 아니야? 두바이 갔다 왔어요. 두바이 가서. 그때. 예, 그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치. 저는 이제 이때 기자 거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 약간 좀 이렇게 집에서 아마 재택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좀 허망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랑 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다 보니 그래. 제일 높이 올라갔던 게 지금 그 조광래 감독 시절에 우리가 3위를 맞아요. 차지했었던 그 아시안컵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대회 우승은 카타르가 차지하게 됐고 대회 참가국이 2019년부터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카타르가 7경기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19득점 1실점 무패 전승 우승을 달성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비 헤란데스가 카타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데 이제 많은 그 팬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카타르 좀 약간 비웃었죠.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이 사비의 그 성견 지명이 됐고 알모에즈 알리라는 선수가 대회와 MVP와 득점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알모에즈 알리는 7경기에서 골 9개 넣고 도움 하나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시안컵 역대 최다 골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 직전 기록이 그 유명한 이란의 알리다이 8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를 알모에즈 알리가 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이런 뭐 개인 스탯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우승할 만한 대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우리 좀 답답했어. 네, 많이 답답했어요. 경기가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이때 벤투 감독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됐을 그렇지. 때도 아니어가지고 물론 이제 우승 사실 저는 우승까지 바라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4강 이상 4강 이상을 바라봤는데 좀 아쉽게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회였고요. 이거는 이제 또 네이션스컵 이전에 또 가장 최근에 열렸었던 유로 2020 이 대회명은 2020이지만 2021년에 열렸죠. 우승국은 이탈리아였고요. 11개국이 분산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24개국이 참가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번 유로를 잘 못 봤어요. 너는 소집을 계속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유로가 그래서 올해는 개최국이 어디냐 하고 찾아봤는데 개최국이 없더라고. 그래, 여러 개 도시에서 했으니까. 예, 계속 이제 분산 개최가 됐고 이탈리아는 7경기 치르면서 5승 2무 13득점 4실점으로 역대 두 번째 유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형철이 형 열심히 봤지 이거 이때. 형철이가 이때 개고생했죠. 예, 진짜 엄청 열심히 했었고 잉글랜드가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잉글랜드도 사실 5승 2무예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결승전을 승차니까 이게 갈렸고 이제 또 사카에 네, 그 눈물로 많은 그렇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슈틀리케, 아 슈틀리케란다, 잉틀리케. 네, 네, 잉틀리케. 잉틀리케. 사우스게이트.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우스게이트가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내고 있는 성적이 좋아요. 그 이전에 잉글랜드 대표팀 성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 메이저 대회에서. 아니 어쨌든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 그래. 또 4강에 올랐고 하다 보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잉글랜드는 굉장히 기대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회 골든볼은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수상을 했고 1992년 이 피터 슈마이켈이 수상한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골키퍼 MVP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또 조르지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이거랑 챔스 이것 때문에 이제 조르지뉴가 리그에서는 탑 클래스가 아니라 월크린. 그렇지. 네, 포디움에 들어간. 이상한. 아주 아이러니한 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세네갈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드렸죠. 네, 세네갈은 근데 이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결승전에서 결국에 아프리카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골든볼은 사디오 마네,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같은 국가인 에드워르 멘디가 수상을 했습니다. 세네갈을 휩쓸어 간 거죠. 마네가 7경기 뛰면서 3골 그리고 2개 도움. 그리고 낭팔리스 맨디 이제 레스터시티에서 뛰는 선수가 또 있고 뭐 살리우시스나 말씀드렸었던 것도 맨디 같은 맨디.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살라의 우승을 바라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라가 지금 페이스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리그 챔스 성적 좋으면은 발롱도르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페이스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네이션스컵 우승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네갈이 우승을 했고 또 다른 리버풀의 공격수인 마네가 또 그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대륙컵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대회마다의 난이도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국가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좀 빡세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좀 이게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이 참가하는 아시안컵. 네. 그다음에 월드컵에 준하는 느낌의 유로. 그리고 브라질, 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있는 코파 아메리카. 나머지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 해외리그에 많이 진출해 있다 하더라도 네이션스컵을 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집중이 좀 쉽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일단 모르는 선수들도 되게 많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 팀당 아는 선수가 최소 한두 명 이상은 되거든요. 절반 이상인 경우도 많고. 뭐 칠레나 콜롬비아나 우루과이나 이런 팀들 보면은 사실 이 팀들이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만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코파 아메리카 쪽이 보는 재미는 훨씬 있었죠. 네. 저는 이번 대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 코파는. 근데 또 코파는 이제 본인들의 권위를 본인들이 좀 깎아먹는. 너무 이제 네. 대회를 갑자기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연장하고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뭐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이제 그랬습니다만 어찌됐건 유로가 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좀 잘해야죠. 전성적으로 좀 내야 될 텐데. 이제는 우승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아시안컵까지만 벤투 감독 같이 가면 되냐. 왜 지금 좋으니까. 네, 엄청 좋으니까. 그렇습니다.